여정연의 국제계약서, 미국법상 해고의 자유, At Will Employment. 애드윌 임플로이먼트는 미국 노동법상 용어인데요. 사전에 경고 없이 그리고 특정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가 사용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임의적인 해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도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론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00년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n employer may terminate its employees at will for any or no reasons. The employer may act peremptorily, arbitrarily, or inconsistently without providing specific protections such as prior warnings, fair procedures, objective evaluations, or preferential reassignment. 이 판결을 해석하면 고용인은 아무 이유 없이 임의적으로 피고용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고용인은 사전 경고, 공정한 절차, 공정한 평가, 우선적인 재배치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속성 없이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23조 해고 등의 제약,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at will employment를 규정한 미국식 자본주의를 정걸 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at will employment에 대한 경제사회적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 수많은 주들이 단체협약이나 차별금지법, 묵시적인 계약, 신인성실의 원칙 등으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At Will Employment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반하여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노동관계법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거나 아니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국가노동위원회는 노동자가 자유해고 원칙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자의적인 해고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는 쟁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8개 주는 이 이론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묵시적인 계약, 비록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묵시적인 계약에 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미국의 14개 주는 이 이론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다수의 주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공정거래 원칙상 해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장기 근속자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악의적인 해고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일부 법원은 사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이 원칙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법은 다양한 이유로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합니다. 첫 번째, 불법 행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로 인한 휴가나 병가, 법적인 권리의 행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차별금지법이 있는데요.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1963년 동일인권법, 1964년 시민권법, 1967년 고용에서의 노인차별금지법, 1973년 장애인법, 1990년의 미국장애인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법상 해고 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국법과 국제계약서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